네, 이 시간에는 주부들이 취업한 후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직무 교육을 배워보고 있는데, 아, 이 정도면 뭐 배울 만큼 다 배운 건 아닌가 이런 우리가 생각이 일단 다룰 수 드는데, 있는 건다 다뤘습니다. 이제 그렇죠. 외모까지도 아, 다뤘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예, 헤어스타일 뭐다 헤어스타일 다 했는데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지 또 남아 있는 게 있나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왜 네. 그랬는지, 결국에는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렇죠. 일련의 준비들을 했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객 만족에 대해서 해볼 건데, 고객 만족은 품질은 인지되는 거지만 그 만족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라서요. 일정 수준의 기대치를 준비해 놓지만 고객들은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네. 분은 굉장히 서비스가 만족스럽다 이렇게 평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안 좋다라고 평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불특정 다수들의 감정들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고객 만족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약한 12주 정도에 거쳐서 쭉 했는데,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부님이 굉장히 많은 헤어스타일부터 시작을 해서 목소리, 네. 자세, 오늘 의상까지도 얌전해졌죠. 네, 굉장히 제가 맞추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오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 방송이라. 네, 제 모습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단아한 모습으로 왔어요. 좋습니다. 뭐 처음에는 저희 동네 반장님, 부녀회장님으로 시작했는데 옷은 여기 막 떨어져 있고 말이죠. 지금은 굉장히 친근한 옆집 언니 같은 저희를 만날까요? 아니, 뭐 방송에서 만나면 됐죠, 뭐 저희가. 아니, 따로 알겠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 모든 이제 모든 기업들이요, 이제 뭐다 기업에 있어서 서비스가 무척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이토록 서비스에 매달리는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렇게 서비스에 매달리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조 상품과 이 서비스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경쟁이 과거에 공급보다는 지금은 이제 공급이 훨씬 더 수요보다도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졌고요. 그래서 제품의 사양이라든가 가격 차는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 나머지 마지막 남은 것은 서비스다. 그러면 서비스가 바로 경쟁력이고 서비스로 인해서 기업에 생존할 수도 있고 도태될 수도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 모든 있겠습니다. 기술력과 어떤 뭐 상품의 퀄리티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졌기 비슷비슷하니까요. 때문에 서비스가 경쟁력이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고 모든 기업들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왜 저래? 이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한그네 가지 격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요즘 그 인터넷 발달이 돼서 소비자들이 그 기업에서 숨기고 싶었던 얘기마저도 요즘은 바로바로 공중에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도 기준점이 있는데 첫째는 시장 정보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주와 고객이 느끼는 차이. 두 번째는 서비스 표준인데요. 경영진의 생각과 구체적으로 업무 지침은 다르다는 것이죠. 셋째는 서비스 실행인데요. 업무 지침과 실행하는 직원들과의 또그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내부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그 담당하는 부서들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로 우리 부서 일이 아니고 제 업무가 아니고 서로 탓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느끼는 거는 이 기업은 불친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고객 만족과의 서비스의 차이.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잘 이해가 와닿지 않습니다. 이걸 어떤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즐겨 찾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맥도날드. 맥도날드에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업무 지침, 표준 지침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아마 선도했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지금 고객 만족 지수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현저하게 격차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래요? 기업이기도 하지요. 바로 그런 이유들은 그네 가지 고객에 대한 고객들이 느끼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버릇없는 직원들. 기분 나쁘죠. 그 고객에게 예의를 다하지 않는. 그리고 느린 서비스죠. 고객들은 이 푸드점을 이용하는 건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원하는 건데. 그리고 셋째는
매장이 좀 더럽다는 거. 아, 중요하죠. 않고. 음식이니까요.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주문한 거랑 다르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고객들이 이 네 가지를 지금 현재 이 기업에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불만족스럽게 느끼다 보니까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게 고객 만족에서 떨어지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근데 기본적인 건데,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기업 마인드는 정말 좋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도 그렇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기업에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닐까. 직원 교육을 더 철저하게, 그렇죠. 더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되는데. 아, 그럼 만약 기훈 씨가 CEO가 된다면 네. 어디에 초점을 둬서 하시죠? 제가 CEO가 된다면요. 된다면? 일단 청결이 최우선입니다. 아. 역지사지 고객을 나처럼 나를 고객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화내고 뭐 승질내고 뭐 이런 건 굉장히 쉽습니다. 네. 하지만 화를 참아 누르면서 그걸 웃음 미소로 승화시킨다라는 거. 네. 이건 뭐 거의 선임문자의 어떤 그런 그러게요.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진짜 CEO가 되면은 한번 가볼게요. 저의 청결과 네. 어떤 친절. 네. 그리고 많은 양, 푸짐한 양. 이런 것이 이제 저의 제가 한번 CEO가 네, 가보고 싶네요. 잘, 아니 우리 주부님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떤 CEO가 되겠다. CEO가 된다면 저는 서비스업을 한다면 네. 말투 네. 말투가 나간다가 친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고객님이 뭐를 주문했을 경우에 말없이 접시를 가지고 돌아서는 게 흔한 모습이거든요. 네, 네 갖다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고객이 식사하고 있을 때 직원이 이렇게 돌면서 네. 무엇이 비었나 미리 말하기 전에 그게 이제 매장 안에 찾아가는 서비스네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가서 챙겨주면 앉아 있는 사람도 기분 좋고 갖다 주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 더 좋지 않을까. 네 맞아요. 수희 씨는 어떠세요? 저는 조금 CEO가 된다면 내 이익보다는 저기 고객에게 더 주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이익을 보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네. 처음에 손해를 보더라도 좀 저기 고객 만족으로 가서 고객들이 나중에 저 집은 진짜 안 아끼고 아낌없이 준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계속 왔어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주다가 네. 내가 계속 박리담에, 손해를 보면 박리담에 네. 쌍값에 여러 명. 좋은 작전이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어쨌든 고객 불만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쩔 때 가장 기분 나쁜 적 있었어요? 저는 이 고객에게 굉장히 무관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요, 여기요, 이거 좀 봐주세요를 한 세네 번 하고 나면 기분이 좀 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습니까? 직접 갑니까? 그럼 굉장히 크게 얘기하죠. 저기요! 이렇게.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네. 그냥 이게 요새 단가가 비싼 것보다 하고 그냥 꾹 참고 혼자 먹는데 그리고 또 뭐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네. 식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거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툭툭 내뱉는 맞아요. 초창기 우리 주부님을 뵙는 듯한 네. 왜 그러세요? 근데 진짜 네네. 불쾌함이 느꼈어요. 저기 엊그제 네네. 백화점에서 그 애기 옷을 하나 구입을 하는데 그 매장에 매대, 그러니까 본 상품 말고 행사하는 상품 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음에 든 게 있어서, 이거 하나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입어보면 안 되니, 입어보래.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땡땡 메이커예요. 네. 근데 이 매장에서 입어야 되는 건 알아요.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저기 저쪽 매장에 고양이가 그려져 있고, 저기 땡땡이 가서 저쪽 입어보면 안 될까요? 네. 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야지. 이해를 해. 네. 저희 제품을 타 메이커에 가서 입는 거는 잘못된 네. 거라고 네. 얘기하면, 그래. 근데 저기가 편하니까 가서 입고, 입어보고 올게요. 물건을 그냥 뺏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딱 놔버리는 거예요. 황당한 거야. 네.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저쪽에 단골 매장에 가서 있는데 그 직원이 자꾸 쳐다보는 거야, 나를. 네. 이제 의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진짜 자꾸 쳐다보길래 좀 의식을 하면서 내가 안 보면 너가 나 보는 거 모르겠지라고 있었는데 계속 보는 거에서 고객센터를 갔어. 네, 고객센터까지 가셨군요. 네. 가서 얘기를 했어요. 네. 이만 이렇게 했는데 매니저가 자꾸 나를 의식을 해서 쳐다보는 게 불편하다. 네. 이거는 잘못된 교육인 것 같다. 라고 네. 하고 왔는데 네. 애기가 문화센터 끝날 때까지 또 그 매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구매를 네. 할 건 하고 아직 네. 있었는데 또 쳐다보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 매니저가 그 매장 대를 가서 볼 일이 있어 잠깐 갔더니 그 매니저가 그런 거야. 저분이 누구냐고 친하냐고. 그 기분이 그래서 왔는데 우리 매장에 단골이다 그랬더니 얘기를 한 거야. 언니 왜 그랬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랬대. 내 말을 못 들었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결론은 기분 나빴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친절이라고. 그렇죠. 말 한마디에 그렇죠. 정말 인상에 말투에 그리고 물건을 뺏어가지면 안 되죠. 그렇죠. 잘 됐어요라고 이렇게 뺏어버리기 때문에. 꼭 지금 제가 지금 백화점에서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액션이나 표정이나 이런 거. 네. 진짜 기분 나빴어요. 근데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쪽 일에 종사하고 네. 계시니까 더 그런 게 눈에 더 잘 보이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는 그런 직원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죠. 네. 그렇지만 현장에서 고객과 접점에서 일하는 거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교육한 거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는 끊임없이 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뭐 보상을 지급한다거나 해서 끊임없이 고객과의 그 직원 간의 격차를 좀 줄여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많이 봅니다. 근데 아까 전에 기훈 씨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얘기를 했는데 무관심하다. 이럴 때 진짜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7가지만 좀 주의하면 된다. 7가지. 네, 네. 서비스의 7대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무시입니다. 네. 무시요? 네. 네네. 저랑 상관없어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가장 이런 대접을 받을 때 고객은 가장 기분이 나와 상관없어요는 무관심이죠. 예, 무관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랑 상관이 뭐냐. 그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업무 자체를.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지 제 업무는 아니다. 그래서 고객을 그냥 무시하는 거지. 내 업무하고 관계없이 고객은 다 응대를 하셔야 되는데 네. 내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고객은 네.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습니까? 무관심의 무시. 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네. 뭐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그 관할 구역, 경찰서의 관할 네, 구역. 네. 맞아요. 요 찻길 넘어서 네가 어떤 사고를 치길 바라는. 내 관할 넘어서서.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 경찰관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지 그렇지 않지만 영화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또 네. 재미있는 하나의 소재로 그런 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네, 그렇습니다. 그 계산대라던가 또는 그 안내데스크 이런 곳이 기업의 첫 이미지잖아요. 마지막 이미지기도 하죠. 거기서 계산에 돈 받는 데만 익숙하다고 하고 고객에게 무시하거나 좀 냉담하게 대하면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비즈니스하고도 연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내데스크라든가 최접점에서 첫 접점이 잘 냉담하지 않게 친절하게 잘하면 비즈니스랑 연결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가끔 뭐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애 취급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고객들을 환자를 네. 어린애 취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말투도 이렇게 반잘라가지고. 근데 우리 주부님이 뵈면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 좀 있으세요. 저 경상도라가지고 네. 말이 뒤에 자른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게 지역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우리는 존댓말이 서울에 식사하셨어요잖아. 네. 근데 우리는 밥 먹었어? 어른한테도? 그러니까 엄마 같은 거 엄마 식사하셨어 이래야 되잖아요. 네. 원래는 식사하셨어요 이래야죠. 우리 밥 먹나 나가잖아요. 밥만. 예. 네. 그게 습관이다 보니까 진짜로 친한 예를 들어 언니다 그러면 언니 밥 먹나 이러지 언니 식사하셨어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아니, 근데 매장 같은데 가면은 손님 이 옷이 참 굉장히 어울리세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쁘다 언니 이쁘다 이런 입어 괜찮네. 제 동기 차태현 네. 차태현 씨가 반말과 존댓말 섞어서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괜찮은. 기분 나빠 할 때쯤 되면 존댓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했어요. 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네. 이런 네.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을 좀 애 취급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다. 네, 나만 네. 알고 있으면 된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당신이 그냥 따르면 된다. 뭐 이런 이미지로 그렇게 어린애 취급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유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그 외에 또 어떤 요소들을 저희가 또. 보통 그 네. 로봇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으면 고객이 당연히 응대하고 바쁘게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로봇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고객의 입장으로서 불만족스럽죠. 그러게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뭐 여쭤보고 그러면 제 업무가 아니니까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뭐 이런 데거나 담당 부서한테 직접 찾아가세요. 그건 근데 또 무관심이 되죠. 네. 그렇죠. 무시. 그렇죠. 근데 그런 거조차도 로봇처럼 움직여서 감정이 교류가 안 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네. 규칙이 제일이다. 그래서 저희 규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규칙에 어긋납니다. 뭐 이러면서 기업의 규칙만 내세우는 경우도 고객들이 그렇죠. 예, 불만을 예, 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렇죠. 법적으로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우리, 분들은 그거는 규정상 뭐 규정상 뭐 어쩌 이런 말이 아니 백화점에도 네. 마찬가지 그렇죠 백화점도 그렇죠 이 매장에서 이 법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어쨌든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규칙을 따져서 안 된다고 하면 그 팀장을 불러요. 그럼 그 팀장이 꼭 해결할 때는 되잖아, 결국은. 그래서 참,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매장 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법이라는 게 물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또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좀 약간 조절이 필요한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네. 그럼 윗사람 부르고 꼭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백화점 가서 사장 나오라고 그래 이게 나오는 거 매니저 불러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그게 또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근데 또 밑에 직원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밑에 직원들은 또 해드리고 싶어 자기 그렇죠. 마음대로 했을 때 위에서 또 혼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CEO가 되면요. 네. 밑에 저희 직원들이 뭐 융통성 있게 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주는 아, 제발 좀 되세요. 손님에게 네. 공깃밥 서비스 하나 줄 수 있는 아, 요 정도의 융통성 정도 제가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CEO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는 또 기분 나쁜 건 뭐냐 가면은 네. 저는 잘 모르고요. 이거 저 없을 때라서 몰라요,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네.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7번째 그 7거주약 중에 하나라고 네. 볼 수 있는 맞아요. 책임 회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업무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하신 것처럼 그런 공깃밥을 줬다가 나중에 질책받을까봐 뭐 계속 회피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고객에게 느낌은 고객은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거부당한다라고 느껴지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작은 변화가 사실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네. 이 작은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여기 일곱 가지 듣다 보니까요, 네. 우리가 싫어하는 건 진짜 다 모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요것만 딱 지킨다면, 아, 진짜 서비스 좋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회사다.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고객 네. 입장에서 불쾌했던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위와 같은 경험담을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경험담들 잘 들으신 다음에 이걸 보완을 하시면 네. 정말 100점짜리 서비스 기업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고객들이 만족하는 말로만 맨날 뭐 고객 그러게요. 만족, 뭐 고객이 원하는 그날까지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건요. 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방송을 네. 보시는 분들 중에 아, 우리 가게도, 아니, 우리 회사도 진짜 고객 만족했으면 만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 고객 서비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예. 기본적으로 그 스웨덴의 스칸디나비아 항공 그 얀 칼슨 사장의 대표적인 그 사례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서비스의 접점은 진실의 순간이다. 그러니까 99번을 잘해도 한 번을 잘못하면 제로다. 잘못한 걸로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의 만족 이거는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 와서 예, 네. 만족을 느끼면 네. 그 기업은 네. 정말 서비스를 잘하는 기업으로 이미지가 각인이 돼서 네. 고객들을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끊임없이 상품을 재구입하거나 또는 기업을 재방문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화날 때요. 화날 때 화내지 않고 화날 때 웃으면요. 복이 온다고 합니다. 맞네요. 네, 복이 네. 옵니다. 분명히 복이 올 거라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네. 뭐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정말 노력을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도 여러 군데 참 서비스를 잘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저기선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왜 못해 해서 너무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네. 더 이게 높아 그 경쟁이 되고 그렇죠. 했는데도 부족함을 느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네.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자신만의 그 기업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뭐 고양이 따라하는 것처럼 저 집에서 하니까 무원칙으로 우리도 무조건 따라한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는 끊임없이 높아지는데 그렇죠. 고객하고 기업 간의 괴리는 더 많이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따라하지 말고 오히려 고객이 우리 집에 방문해 기업에 방문해서 불만족을 느낀 거를 표현하게끔 하고 두 번째는 그 표현한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바로 응대를 해주시면 네. 그런 문제가 다른 기업과 비교하지 않고도 제대로
제대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그렇죠. 기업과 이 고객이 서로 좀 더 이해한다면 더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기업은 끊임없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고객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그 갭 차이는 그렇죠. 끊임없이 벌어지겠죠. 네. 같이 노력하면 좋은 네. 기업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 기업끼리 그렇겠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셨습니까? 기업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물건의 질은 더 좋아지고 네. 그리고 단가는 싸지고 고객이 행복해지는데 이 못된 기업들은 담합이라는 네. 걸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 담합은 분명히 나쁜 거고 안 좋은 건데 이 담합은 서비스업에 대한 단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국회로 보내야 되겠네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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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우리 주부님은 오늘 저희가 서비스업에 있어서 이 고객 만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중에 취업 후에 고객 만족 어떻게 자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고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지 자신이 궁금합니다.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 처음에 우리가 이 방송 시작할 때 처음에 그랬죠. 손님이 주문을 했는데 잘못하고도 자기가 맞다고 할 때 제가 이래 강제로 왜 막 강압적으로 했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친절, 책임 회피 그런 걸 이제 제가 제 스스로 몸에 익혀서 서비스를 해야 손님이 타고 오지 않을까. 말 한 자리라도 좀 더 다정스럽게 네.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CEO 될 거예요. 네. 네. 뭐 훌륭한 CEO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보면서 소장님 우리 주부님 지금 12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 네. 주부님을 저희가 소장님께서 이제 쭉 네. 말씀해 주시고 관찰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주부님을 위한 조언의 말씀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스스로도 얘기하셨는데 정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언어가 그 지역적인 거 본인은 지역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만 습관이 조금만 부드럽게 좀 바뀌시면 네. 훨씬 더 그 사람들하고 응대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데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부님을 위한 마지막 조언의 말씀이 꼭 찾아오세요. 제가 CEO가 되면 네, 저희가 네. 꼭 가서 저희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네. 우리 주부님이 운영하시는 곳에 가서 네. 뭐 식사라면 식사를 하고 뭐 물건을 파면 물건을 사면서 주부님을 뵙고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우리 준마렐라 분들에게 꼭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애경 네. 주부님이 갔더니 이렇게 변했더라. 감사합니다. 네. 꼭 오셔야 합니다. 네, 네, 소장님 예, 마지막으로 정말 이 서비스에 대한 거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배워봤잖아요. 네. 서비스란 이런 거다. 이래서 꼭 필요하다. 우리가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가지나 몸가지나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 정리를 짧게 좀 해주시죠. 네. 그 서비스는 윤활유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좋네요. 네. 네. 윤활유가 없으면 불협화음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네. 부드럽게 하는. 그러니까 본질은 바뀌지는 않지만 그 윤활유가 들어가는 부분에 해서 관계가 서로 굉장히 부드러워지잖아요. 네. 서비스라는 거는 특히 하는 사람들이 감정 노동자라고 해서 네네.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되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 직원이 되기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지사지하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 사이가 훨씬 더 부드럽고 성숙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탈무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이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천사에게 베푸는 친절과 같다. 좋네요. 왜 그러세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셨어요. 좀... 아니 뭐 평상시에 이런 말도 안 하시고 사시나요? 진짜 존경할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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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서비스는 윤활유다. 마음에 확 남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기업들이 이런 생각을 늘 버리지 않고 한다면 우리 기업과 고객들 간의 사이가 점점 좁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 그렇죠.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